안녕하세요. 바람미정입니다. 오늘 55세 남자 가게 계약을 했는데 장사가 잘 될까요? 하고 물어봤는데 자, 한 장을 열어봤을 때 첫 장에서는 13번 무명시가 나왔습니다. 자, 이 무명시의 키워드는 뭐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지금 현재는 어렵다. 그런 키워드인데 새로이 뭔가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어렵게 가게를 구했군요. 힘들게 가게를 구했군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 장으로 봤을 때는 21번이 나왔습니다. 21번의 제목은 세계. 세계의 키워드는 모든 게 이루어진다. 재건축 뭐 이런 건데 가게 계약을 했는데 이미 했는데 잘 될까요? 그 뭐가 잘 될까요? 장사가 잘 될까요? 그러면 그 가게는 힘들게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힘들게 얻었네요. 그 다음에는 가게를 얻고 보니까 사람도 많이 밀집된 곳이고 깨끗하게 인테리어 다 새로 했네요. 하니까 아 예, 가게를 인테리어를 깨끗이 새로 해갖고 저 가게를 계약을 했대요. 네, 이제 다음 장으로 봤을 때 자 16번 탑이 나왔습니다. 이 탑은 별로 안 좋죠. 뭐 키워드에서는 뭐 재건축 뭐 이렇게 말하지만 사고 붕괴 앞장하고 뒷장하고는 좀 안 좋으니까 설명을 어떻게 해야지 되냐면은 13번 무명시 나왔으니까 아 가게를 빌리려고 참 여기저기 다닐 때만 굉장히 힘들게 얻었네요. 그 다음에 이제 가게는 깨끗하고 새로 인테리어가 새로 싹 돼갖고 깨끗하게 돼 있네요. 하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그 장소는 별로 지금 현재는 좋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암장을 올립니다. 이제 암장을 올렸을 때 10 더하기 21 더하기 16 더하기 쭉 다음 50이 나옵니다. 그럼 50은 5하고 10 그 다음에 이제 5하고 10을 올립니다. 그 암장에 5번 나왔습니다. 5번 교황. 자, 부동산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이동 공부할 때. 부동산을 여러 군데 다녔대요. 부동산을 여러 군데 여기저기 다니면서 겨우겨우 얻었대요. 자, 그러면 이제 암장으로서 그 다음번에는 10번입니다. 아, 10번은 이제 운명의 수레받기. 오래됐다. 오랫동안 가게를 빌리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참 오랫동안 봐왔네요. 이카니까. 예. 오랫동안 가게를 다니면서 여기저기 부동산을 다니면서 참 힘들게 얻었대요. 그러면 자 여기서 가게를 빌리려고 굉장히 힘들어서 힘들게 가게를 갔다가 오랫동안 새로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힘들게 가게를 얻었네요. 그 다음 장 21번은 가게가 새로 싹 인테리어가 새로 실내 인테리어가 됐고 깨끗한 가게네요. 이제 다음에는 이제 16분 탑. 근데 장소는 별로 안 좋은데 이제 다음 암장에서 보면서 이야기합시다 해갖고 암장에서 이제 첫 장에는 메이저 카드 세 장을 다 하면 50이 놓으니까 5하고 10이 됩니다. 5가 나왔습니다. 5와 교황. 그러면 이제 결말 카드에서 호로스코프 벨라인 카드 결말 카드에서 연장을 봅시다. 이제 힘들게 가게를 얻었는데 지금 현재 장소는 안 좋다고 나왔습니다. 부동산을 여러 군데 다니면서 어렵게 가게를 힘들게 구했다. 이제 호로스 결말 카드에서 첫 번째 38번 정렬. 현재 많은 고민과 이제 많은 생각을 하고 있네요. 하니까 예, 맞대요. 가게 계약을 하고 나서 보니까 주위가 계약을 하고 우연히 몇 번을 왔다 갔다 했는데 주위가 조금 안 좋더라. 이 계약을 하고 자세히 살펴보니까 주위가 안 좋아서 지금 많은 이제 혼자 이 생각을 많이 하고 있대요. 이럴까 저럴까 하면서 혼자 범인에 엄청 빠져가 있더라고요. 이 다음 장에서 이제 23번 전은 이거는 전이란 말 메시지입니다. 가게는 이까지 좀 별로 안 좋다. 어렵게 구했다. 힘들게 구했다. 이까지 이 호로스 결말 카드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그 이 고민은 무슨 고민이냐. 38번은 별로 이거 부정적이 많고 긍정적인 카드가 아니라고 했죠. 정렬은. 그 다음에 메시지. 그 안 좋은 메시지가 오죠. 이 메시지는 이 가게가 장소가 안 좋다고 오는 메시지가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판단을 했을 때는 그까지인데 마지막 결말에서 우리가 보고 이야기를 합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도 지금 현재까지는 가게 계약금은 얼마 안 줬는데 얼마 안 줬기 때문에 타로를 봤을 때 안 좋다고 하면은 가게를 포기하려고 왔다. 그런데 좋다고 하면은 장사를 하고
일단 계약금만 줬기 때문에 원래 중도금 잔금까지 줘야 되는데 조모는 잔금을 한꺼번에 줘갖고 앞당겨서 개업을 하겠다. 그렇지 않고 타로로 봤을 때 이 장소가 안 좋다. 자기 생각대로 장소가 안 좋다고 하면은 그냥 계약금도 얼마 안 줬기 때문에 이 가게는 적겠습니다 하고 상담을 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 마지막 카드에서 이 51분이 떴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우리가 공부한 거에서도 완전히 내려앉죠. 하강 지붕이 무너지고 지붕이 다 폐허가 된 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안 좋은 걸로 맞는 이 가게에서 장사를 하게 되면은 안 좋습니다. 쉽게 말해서 망합니다. 지붕도 없고 다 폐허가 되는 집이니까 잘 생각하시고 제가 볼 때는 이 가게를 그냥 장사를 안 하고 비웠으면 좋겠습니다. 계약금 선생님 말씀대로 계약금이 얼마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타로가 안 좋게 넣으면은 적겠습니다 하셨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 가게를 얻었으면 장사가 안 되고 오히려 망할 수가 있으니까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면서 답을 그렇게 결론을 내렸고요. 그래 이제 여기 오신 분 55살 남자의 이 상담이 끝나고 생각을 물어보니까 생각 또 물어봤고 제가 물어봤고 본인도 말씀을 하시기로는 그건 한 20군데 부동산을 다녔대요. 좀 오래됐대요. 한 5, 6개월 다니다 보니까 마지막에 이 얻은 집이 2층인데 아주 처음에 딱 문을 열자마자 너무 눈에 확 들어갔고 아 너무 좋구나. 주인은 그때는 주인은 안 살피보고 인테리어 새로를 한 거, 새로 한 거. 집주인이 건물주인이 가게를 새로 다른 사람한테 새로 주려고 하니까 인테리어를 다 새로 한 상태니까 완전히 처음에 문을 열었을 때는 엄청나게 깨끗하고 눈에 확 들어와서 이 가게를 빌렸다. 그 후로 한 번 더 몇 번을 가보니까 서너 번을 가보니까 주위가 이거는 아니라 주위가 내가 하고자 하는 사무실과 거리가 너무 멀었고 그런 관련이 전혀 없는 주위였고 그래서 생각이 너무 많았대요. 그래서 이걸 물어보러 왔다고 하는데 가게세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얼마 계약금을 안 걸었으니까 그러면 이 가게는 제가 포기하고 다른 데를 알아보고 또 다시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래 상담이 끝났는데요. 자, 이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려고 하면은 그 장소 자체는 건물 있는 장소 자체는 안 좋습니다. 이까지는 안 좋다. 메이저 카드에서까지는 안 좋다. 그다음 다음은 결말 카드에서 정렬이 나왔으니까 저는 메시지가 왔다. 편지죠. 발에 둥둥 떠 있죠. 이게 물에 둥둥 떠 있고 이것도 영적인 카드입니다. 영적인 카드로서 뭔가 내한테 신호를 줬다. 번민이 많으니까 이거는 안 봤을 때 뭔가 안 좋은 기운이 있다. 이 전체를 봤을 때 다 안 좋은 기운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결말 카드에서도 하강 지붕이 무너지고 폐허가 됐다. 결국 이 장소는 안 좋다. 선생님 말씀대로 계약금을 포기하고 딴 데를 옮기든지 아니면 이 가게에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장사를 안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포기를 하겠다.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